올해도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수능 접수 기간이 왔어요. 제가 수년간 이제 수능 시험을 실제로 치렀잖아요. 제가 수능 시험 치르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멘토링을 하니까 학생들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직 그 시험장 안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뭐 문제도 접할 수 있고 매년 또 치러지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것도 제가 직접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제가 치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겸손해져요. 제가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막 자만하기도 하고 내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막 그런 어떤 착각. 근데 그 사실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인정 나왔단 말이에요. 여튼 거기 앉아서 시험 문제를 풀면은 저도 이제 간절했던 그 수험생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빡 들면서 굉장히 이제 겸손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해줄 이야기도 정말 많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정답을 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되게 열심히 풀어요. 왜냐면 그 시험장 분위기상에서는 열심히 안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 틀게 내요. 0점이 돼도. 헷갈리면은 제가 두 개 체크하거나 아예 체크를 안 해요. 그래야 제가 전국 꼴등 한 명이라도 깔아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올해도 수능을 치러야 되는지. 제가 고민한 이유는 단 하나뿐이거든요. 다른 수험생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봐. 옛날에는 막 알아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젠 좀 계세요. 저는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가수도 아니죠. 아 가수는 가수죠. 지금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제가 가수. 네가 질 벌써 판단하는 게 넌센스. 진짜 중요한 시험에서 1초라도 단 1g이라도 제가 방해가 돼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수능 시험을 치를 때는 시험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정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에요. 점심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교실에서 먹으면은 먹다가 저를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갑니다. 운동장 저구석에 가요.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 밥 먹어요. 진짜 짐승처럼 이렇게 먹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밥 안 싸갔어요. 막 견과류 싸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냐? 끝나자마자 다들 와가지고 사인해달라고. 심지어 나가는데 감독관님이 알아보셨어. 분위기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사실 작년에는 원서 접수 다 했어요. 돈도 냈고 했는데 수능을 안 봤어요. 작년에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연기되는 바람에 그 연기된 딱 그날 몇 달 전에 이미 잡힌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겹쳐가지고 근데 시간상 그때는 이제 국어까지는 보고 나와도 안 늦을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국어까지만 보고 이제 나오자 해서 시험장까지 갔거든요. 교무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사실 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풀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애가 국어 끝나고 갑자기 집에 갔어. 그러면 작은 동요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시험을 치르고 싶죠. 매년 해왔고. 생각해보면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 제가 시험장에 있지 않다는 게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 공부지. 거지 같다고요? 죽고 싶어요? 공부를 안 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감수할 거예요. 맞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너.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이게 쓰면 안 되겠어? 아씨!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저 그래도 그렇지 않나요?